네, 이번 시간 알투자 준비했습니다. 종목 하나를 매수하더라도 제대로 깊이 있게 알고 투자하자는 의미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관련 기사부터 먼저 읽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의 기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 열어볼게요. 공정위 측은 앞으로 디지털 분야 불공정 행위와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도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정하고 따뜻한 시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혔고요. 항공과 조선권 기업 결합 심사를 연내 마치겠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골자입니다. 차장님, 그럼 이 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이 될까요? 네, 그 전일 그 조선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국회 정무위원회 그 국정감사 참석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좀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그 대우조선 해양 간의 그 기업 결합 심사를 이제 조만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좀 발언을 해서 이 관련된 그 종목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좀 그 수급이 그 기존의 성장주 쪽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붙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장 주격을 하고 있는 항공사 두 회사의 기업 결합 심사가 연내 마무리된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좀 그 조정을 받은 게 연내 그 기업 결합 심사가 좀 지연될 수 있다. 연내에 처리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슈 때문에 좀 다소 조정을 받았는데 네. 연내에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 확실시 된다 그러면은 오늘 두 회사 한번 관련 두 회사뿐만 아니라 항공주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사실 꿈틀꿈틀 하던데 네. 그 이유 때문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항공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리스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리스트로 만나보면요. 일단 대표적인 종목들, 뭐 대한항공, 대한항공 선주,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이렇게 있고요. 또 LCC도 있네요. 에어부산, TA항공 이렇게 있는데 어떤 종목이 가장 탑픽으로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냥 가장 간명하게 대한항공 오늘 말씀드리겠고요. 아, 예. 그 항공주 중에서는 그 대한항공이 그 탑픽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 위드 코로나 전체에서 네. 그 대장주 역할을 지금 대한항공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일단 오늘 대한항공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업 구조가 그 여객 사업 그리고 화물 사업, 항공 우주 산업, 항공 우주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여객 사업과 그 항공 그러니까 화물 사업 이 두 가지가 좀 될 수 있겠고요. 올해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총 134대의 여객기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는 13개 도시 그리고 해외 35개국의 95개 도시에 취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비행 많이 지금 쉬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국내는 7개 도시 그리고 해외는 18개국의 36개 도시 정도에서 이제 운항을 하고 있어서 실제 이제 운항 가능 그 취항 도시에 비해서는 실제 운항되는 도시가 이제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올해 그 6월 말 그 상반기죠. 상반기 기준으로 항공 화물에서는 해외 27개국의 45개 도시에 그 화물기 23대로 운항을 하고 있어서 현재 그 화물 그 사업으로 지금 실적이 지금 받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항공 우주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용기 어떤 수행이라든가 항공기 개량 사업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민항기 제조와 그 무인기 사업에 그 뛰어들고 있고 그 하이브리드 그 드론이라든가 그 사단 정찰용 그 무인기 양상 등에 좀 뛰어들고 있어서 그러니까 항공화물과 여객 수요가 그 여객 사업 같은 경우가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그 미래 사업은 항공 우주 사업이 될 수 있을 건데 일단은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항공화물과 그리고 여객 수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하반기에 그 항공화물 운임이 계속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강세에 뛰다 보니까 지금 연간 실적 추정치가 지금 꾸준히 상향된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실제로 3분기에 여전히 항만 적체가 지속되고 있어서 컨테이너 운송에 차질이 생겼고 또 그 동남아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셧다운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상해 공항 같은 경우도 운항에 차질이 생겨서 지금 8월 중순 이후로도 항공기 화물
그 운임 가격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 NH 투자에서 그 올해 이제 그 항공 운임 그 상승 연간 상승률을 기존의 10.1%에서 17.7%를 상향 조정하고 이렇게 이제 항공 화물이 그 항공 쪽이 화물 쪽이 강세를 띠으로써 이제 당연히 이제 그 현금 창출을 되고 이를 이제 차익과 상환으로 이어져서 재무 구조도 개선된다는 게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NH 투자증권에서 올해 이제 연간 영업이익을 기존에 3,299억에서 8,924억으로 171% 상향 조정을 했고요. 네. 기존의 컨센서스가 6천억대에 비하면 상당히 좀 대폭 상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해 대한항공 영업이익이 8천억이 좀 넘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긴급 화물도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화주들도 지금 그 항공 화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아마 이런 항망 적체를 해소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내년 그 중국 춘절, 그러니까 내년 그 설 연휴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로 보고 있어서 올해 내내 항공 화물 운임의 강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최근에 또 이제 오늘 그 대한항공의 여객 수요 같은 경우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이게 프리미엄 그 좌석의 비즈니스 클래스의 그 수요가 좀 올라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도 운임 상승이 꾸준히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회복이 빠른 쪽은 미주 노선인 것 같습니다. 미주. 예, 미주 노선 네. 쪽에 그 프리미엄 좌석들의 활성화가 좀 진행되고 있고 네. 특히 3분기 여객 수송량이 전년 대비해서 31% 증가를 했고요. 8월달 미주 노선 같은 경우도 2019년도 에 비해서 한 30% 수준 정도까지 지금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미주랑 그 유럽 쪽의 노선이 가파르게 지금 회복세에 들어간 모습이고 올해 이제 3분기 대한항공의 국제선 탑승 예상 탑승률은 37.5%로 전체 항공사에서 가장 좀 높은 상황이고요. 이런 백신 보급을 좀 감안을 하게 되면은 미주 노선과 유럽 노선 쪽에 중장거리 노선 쪽의 수요가 빠르게 회복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즈니스 클래스 선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운임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2023년도 정도 되면은 오히려 2019년도보다 전체 여객에서 차지하는 그 운임이 한 뭐 20% 가까이 좀 올라갈 거로 예상하고 있어서 아마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 결합 협상 끝나고 이후에는 운임 그 장기적으로 운임 상승은 좀 불가피할 거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화물과 여객 쪽에서 벌어드는 돈으로 차익금 감소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데요. 올해 대한항공 예상 부채 비율이 306%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300% 이하로 떨어지는데 보통 대한항공의 여지껏 그 부채 비율이 500%에서 1200% 사이에 있었거든요. 네. 보통 항공사는 여객기를 이제 리스를 하기 때문에 700에서 1000% 정도가 정상적인데 30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좀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 볼 수 있겠고요. 예.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이런 화물로 인한 그 물론 이제 3분기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환차손 다소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차익금 감소함으로써 특히 이제 고금리에 해당되는 그 연구채 같은 경우도 기존의 1조 원에서 연말 되면은 3천억 수준까지 차익금이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현금 여력이 생기다 보니까 신규 기재 도입 여력도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장기적인 체력도 좋아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사실상 국내 항공사 등에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이 사실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 심사가 끝나게 되면은 시장 점유율은 뭐 40% 이상 정도까지 확대될 거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신규 기재를 도입하고 그리고 신규 채용을 하고 있는 항공사는 지금 대한항공이 유일합니다. 네. 실제 몇 달 전에 이제 그 조종사들 채용한다는 공시가 좀 나왔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여객의 프리미엄을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 또한 시장 점유율 자체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최근에 대한항공이 그 인천 하와이 노선 재개 신청을 했고 또 괌 노선도 확대하고 있고요. 좀 최근에 괌 노선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여객 그 휴가철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좀 늘어나는 상태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현재 화물로 잘 버티고 있고 여객 수요가 살아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기업 결합 심사가 마무리되는 마무리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 간의 기업이 통합이 되는 시점이 한 2023년도를 본다 그러면은 실적의 극대화는 2023년도에 전망이 되고요. 일단은 그 대한항 아시아 현재는 그 기업 이익의 추정치가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의 추정치거든요. 네. 통합이 된다 그러면 연결로서도 영업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마 2023년도에는 2019년 대비해서 그 여객 수요가 95% 정도까지 회복될 거로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아시아나 실적까지 끌어가게 오게 된다면은 2019년도에는 실적이 극대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그 성형주 부지 같은 경우도 연내 매각이 지금 순항을 걷고 있어서 아마 연내 그 자금이 들어올 거로 보고 있고 평가금으로 한 5천에서 6천억 정도 예상이 되니까 이게 이제 그 매각이 마무리 된다고 하면은 대략 그 또 차입금 상환에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아시아나 항공과의 인수 통합이 마무리 제대로 되느냐입니다. 오늘 이제 앞서 뉴스로서 또 그걸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공정위에서 연내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 그리고 EU, 중국, 일본 등의 심사가 남은 상황인데 아마 중국과 일본 쪽에서 좀 다소 딴지를 걸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은 일단 예. 공정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겠다로 얘기하고 있고 아마 지분 인수를 이후에는 2년 후에 합병이 완료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이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지난 3월 달에 3조 3천억 정도 대한항공이 성공리에 마쳤고 이미 1조 원 정도 아시아나에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되돌릴 수는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시장 컨센서스는 별도로 영업이익이 이제 1,678억 그리고 연결을 1,923억 정도인데 지난 이제 그 9월 23일에 NH투자증권에서는 2,328억 그리고 KB에서는 9월 18일에 3,474억 그리고 9월 17일에는 하나금융투자에서 2,256억 정도 3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 그 컨센서스 그 전망을 낸 걸 봤을 때는 충분히 2,000억 이상도 가능하고 3,000억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면은 적어도 3분기 영업 그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상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6,800억 정도 전망하고 내년에 한 6,700억, 2023년도에 1조 정도를 이제 시장 컨센서스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의 추이를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2023년도에는 실적이 피크로 나올 거는 좀 분명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실적 기준은 올해 한 8천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 1조, 그리고 2023년도에는 연결로서 1조 5천억 정도 가능하다가 보면은 그 1조 5천억에 이제 대한항공의 그 영업이익 배수 프리미엄의 15배를 보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은 10배 정도 보고 있어서 그 1조 5천억의 그 15배 정도를 보게 되면은 주가로 환산하게 되면 6만 6천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6만 6천원까지도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시장 컨센서스에 형성된 걸 가지고선 제가 이제 목표 주가를 잡아보면요. 네. 올해 이제 그 2023년도 추정 EPS가 대략 1,300원 정도 돼서 대한항공의 그 타겟 PER이 보통 35배에서 40배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5배를 주면은 4만 5천원 그리고 40배를 주게 되면 5만 2천원까지 나오게 돼서 네. 1차 목표 주가는 4만 5천원, 2차 5만 2천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3차는 6만 6천원까지 보는데 일단 오늘 아마 그 간밤에 이제 기술주들이 미국 시장 반등이 네. 나와서 위드코나 종목들이 다소 오늘 좀 눌림목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눌릴 때 매수 기회를 좀 보면서 차분히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 항공 화물 운임 강세와 장거리 비행 수요 증가 그리고 기업 결합으로 인한 기대감 가장 큰 상황이고요. 실적 전망 역시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매수가 3만 4천 원 이하로 잡아봤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4만 5,000원, 2차적으로 52,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27,000원도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